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승리를 가져왔던 팀은 버팔로 빌스인 것 같습니다. 카우보이스를 31대 10으로 이겼고 러싱야드를 266야드나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빌스가 NFC 강팀인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플레이입니다. 사실 거의 분석이 필요 없는 플레이인데요. 이런 플레이들이 좀 꽤 많았어요. 그냥 버팔로 빌스가 더 피지컬하게 플레이를 했고 이 플레이는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플레이 듀오 런으로 라인에서는 더블팀과 라인베커 쪽으로 올라가는 블로킹이 상당히 중요한 플레이입니다. 풀백 포지션에서 41번 길리엄 선수의 리드 블로킹을 받고 제임스 쿡이 러쉬를 하는데 정말 기본적이죠. 97번을 라이트 가드와 라이트 태클이 더블팀을 하고 센터와 레프트 가드는 58번 더블팀을 합니다. 그리고 풀백 길리엄이 14번을 블록을 하면서 리드 블로킹을 해주는 건데요. 어쨌든 2야드 정도 전진을 하고 제임스 쿡 선수가 바로 막혔어요. 하지만 빌스 선수들은 제임스 쿡 뒤에 모여가지고 밀기 시작하는데 거의 10야드를 밀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빌스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댈러스가 경기 초반부터 육체적인 싸움에서 그냥 브루트포스라고 하죠. 서로 두 황소가 되어서 들이받은 건데 이 황소 싸움에서 결국에는 댈러스가 처음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 플레이도 꽤 비슷한 플레이입니다. 이번에는 골라인 시츄에이션인데요. 전 플레이와 같은 드라이브에서 더 큰 사이즈의 러닝백인 라테비어스 머레이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리드 블로커 없이 그냥 다이브 플레이예요. 보통 이렇게 공을 받고 중앙 A갭으로 파고드는 플레이를 다이브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러닝백 머레이가 딱 스냅이 됐을 때 라인베커 벨이 A갭에서 기다리는 걸 보고 본인 왼쪽으로 컷백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댈러스의 수비가 처음에는 잘 막았어요. 이렇게 엔드존 1야드 앞에서 막혔는데 다시 한번 빌스 선수들은 넘어지지 않고 그냥 뒤에서 이 파이를 밀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바깥쪽에 이 왼쪽이죠. 79번이나 86번 선수도 다시 파일로 돌아와서 같이 밉니다. 이 선수들이 블로킹하고 있던 댈러스 수비수들은 그냥 걸어요. 네. 결국엔 엔드존까지 들어가면서 오프닝 드라이브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빌스이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아예 분위기가 빌스 쪽으로 완전 넘어갔었습니다. 자, 이 플레이는 2쿼터 13분 정도 남은 상황 7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빌스인데요. 제임스 쿡 선수가 요즘 완전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켄 도시에서 조 브레디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분위기를 완전히 탔고 공격 코디네이터로서 현재까지 4경기 동안 거의 경기당 평균 30점을 득점하고 있는 이 조 브레디의 오펜스입니다. 특히 제임스 쿡 선수를 지난 4경기 동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켄 도시가 있을 때에는 쿡이 경기당 터치를 14.4개 밖에 안 했지만 터치라 하면은 러쉬 시도와 캐치를 같이 합쳐서 통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브레디와는 경기당 21번 터치를 하고 있고 토탈 야드도 거의 60야드가 증가한 141야드를 평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플레이에서는 제임스 쿡 러쉬가 아니라 리셉션 플레이예요. 터치다운 플레이였죠. 확실히 대인 방어였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다 각자 맡은 리시버들을 따라가는데 포메이션 오른쪽에 있는 데이비스와 샤키르는 왼쪽으로 더블 포스트 비슷하게 달립니다. 위로 갔다가 왼쪽으로 꺾었죠. 화면 아래에 스테폰 딕스는 코너 쪽으로 갔으니까 사실상 똑같은 라우트를 반대쪽에서 코너 라우트로 이렇게 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세이프티도 싱글 하이이기 때문에 필드 오른쪽이 텅텅 빕니다. 오른쪽에 있던 선수들을 마킹하던 수비수들은 다 맨투맨으로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러닝백이 여기서 백필드에서 나와가지고 또 코너 라우트, 세븐 라우트라고도 하는데 러닝백에게는 말도 안 되는 라우트를 보여줍니다. 뭔가 33번은 훅이 플랫으로 언젠가는 빠지겠지 하고 기다린 것 같은데 왜냐면 러닝백들이 보통 플랫으로 라우트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백필드에서 나와서 플랫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제임스 쿡 선수는 그냥 위로 계속 올라갔다가 바깥쪽 포지셔닝 완벽하게 가져간 후에 코너로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앨런의 오프 플랫폼 스로우도 정확했고 세이프티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이미 늦었고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패스도 골라인 쪽으로 가면서 제임스 쿡 선수가 패스를 또 잡아줍니다. 핸도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지금 보면은 참 해고하길 잘한 것 같아요. 조 브레이디가 굉장히 플레이 콜링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플레이인데요. 이번에도 2쿼터 플레이. 사실 후반 플레이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후반 가기 전에 이미 경기가 뭐 분위기상 버팔로 빌스에게 다 넘어갔었거든요. 이번에도 2쿼터 플레이인데 상당히 기본적인 존 블로킹 플레이입니다. 물론 더블팀도 블로킹 좋고 런 플레이죠. 88번 도슨 녹스의 1대1 블로킹도 완벽하고 26번 이 러닝백이에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좋고 블로킹 다 좋은데 이 포메이션 왼쪽에 있는 디온 도킨스 선수를 봐야 됩니다. 아, 제임스 쿡이 20야드 런 플레이를 만드는 동안 앞에 있는 33번을 쭉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73번 도킨스가 한 사람 조지겠다는 마인드로 저렇게 뛴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는 쭉 시작부터 끝까지 도킨스같이 다른 빌스 선수들도 이렇게 뛰었고 댈러스는 이런 각성한 빌스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조시 앨런은 이 경기에서 패스 시도를 단 15번밖에 하지 않았고요. 경기를 이기는 데에는 컴플리션 단 7개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빌스가 계속 이런 경기력을 유지를 한다면 지금 플레이오프 픽처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와일드카드로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이 상위 시드 팀들이 버팔로 빌스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도 왔고 그래서 늦었지만 제가 10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에게 구영애 선수 저지와 카일러 머레이 선수 저지와 그리고 카일 해밀턴 선수의 이 내돈내산 저지들을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댓글만 달아주시면 되는데 첫 줄에는 받고 싶은 저지의 선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줄에는 구영애나 카일 해밀턴이나 카일러 머레이 적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줄에는 구독자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과 그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에런 로저스, 그린베이를 처음 응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선발 쿼터백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됩니다. 그리고 옛날 선수여도 되고 현역 선수여도 당연히 되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중복 참여 당연히 가능하지만 첫 줄에 3명의 선수들을 다 적는 게 아니라 댓글을 3개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조금만 다르게 적어주시면 주시면은 저도 좀 덜 지루하게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만 다르게 적어주시면은 중복 참여 충분히 가능하고요. 랜덤으로 추천해서 댓글에 답글로 연락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답글로 뭐 인스타그램 핸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뭐 인스타 DM을 통해서 주소도 받아서 제가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12월 30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댓글을 체크해주시고 만약에 추첨이 되셨다면은 제 답글에 또 답글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만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